저희 사건 오래물 제품 중에서 비타민C 세럼 글로시라고 기억하시죠? 원래 비타민C를 액상화하면은 열이나 빛 같은 그 외부 변화에 아주 쉽게 산화가 된다고 해요. 비타민C 세럼은 3단계 안정화 단계를 거친 제품이라 산화를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아침에 발라도 이게 누렇게 뜨지 않아가지고 좋다고 그러고요.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에 탁월하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집사람이 꾸준히 쓰고 있는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보일 제품은요. 글로시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을 그 메꿔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외부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라는 거죠. 건강한 피부에는 세라마이드가 자연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피부가 이제 노화될수록, 지금 나이 먹는 거죠. 지금 말하면 노화될수록 세라마이드가 재기능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럴 때 순도 100%의 글로시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 세럼 15ml 3개 한 세트에 45,000원, 글로시 세라마이드 50ml 한 개에 39,000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품을 지금 이제 합리적인 그 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댓글 상단에서 이제 그 주소, 사이트 주소 확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좋고요. 연락처는 읽어드릴게요. 010-7502-8530, 010-7502-8530 전화하셔서 주문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거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뭘 사실대로. 아, 지금 사실은 이 시간대면 염 교수님하고 저하고 미제 사건이에요. 네. 그 미제 사건 지금 한 2분 했나요? 네. 제가 미제 사건 시작해서 한 2분 딱 했는데 우리 정 PD님이 이거 그 전에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보니까 그 전에 한 거 맞아요. 네. 근데 나는 또 그거 미제 사건 찾느라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연락이 알아본 거예요. 근데 네. 내가 한 거를 내가 왜 모르고 또 그걸 열심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3년 하면 그렇게 돼요. 저도 지금 미국 사건 28건 하다 보니까 헷갈려 이제. 헷갈리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요 근래 와서 미제 사건을 이제 매주 이렇게 쭉 하지만 그 전에는 네. 미제 사건을 하다가 또 어떤 주에는 과학 수사하다가 네. 어떤 주에는 또 중요한 사건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미제 사건 리스트업을 내가 못 해놨어요. 쭉 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헷갈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신 좀 요번 주에 할 게 좀 이슈는 사실 많았어요. 이슈 줄였잖아요. 네, 네, 이슈를 네. 확 줄였는데 네, 그래서 다시 이슈를 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소하니까 좋네. 별 희한한 기억이네요. 네. 이거 이슈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보셨죠 이거? 네. 건물이 통째로 마약센터예요. 네, 네. 네? 대마를 재배해서 그 집에서 판매 투약까지 이 영화에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나타난 그런 케이스거든요. 마약을 실내 재배하는 거예요. 아예 재배해서 손님도 불러다가 그 안에서 가공한 거 대접도 하고 팔기도 하고 아 영업하시는 거죠 아예. 얼마나 그 법을 이거 정신 되냐, 이거 진짜 없는 이거 오죽하면 앵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뉴스를 보시면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유행어가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네. 초콜릿 포장을 벗겨보니까 마약이 나오고. 초콜릿. 네. 향수병엔 필로폰이 들었습니다. 향수병이에요. 와. 파티장에는 음악 대신 대마가 포대자루에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의 수는 역대 최다였다 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 네. 이게 보니까, 어느 집을 또 이제 급습한 거예요, 경찰이. 아, 수사관들이. 예, 급습해가지고 예, 예, 예. 잡아요. 그러면서 예. 당신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는데 대마관리법이 따로 없어요. 이거 마약류관리법이지. 그렇지. 이건 얘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마약류가 예전에는 대마관리법이 따로 있고 저 향정신성의약범 예. 이게 이제 다 합쳐갖고 예. 이제 마약류관리법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현장에서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 같아요. 네. 마약류관리법으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 압수한 대마가 18만 명이 18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18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완전히 대마 밭이 대마 창고. 아, 이거 어디서 재배했냐. 어? 이게 여기가 젊은 층들이 모임 공간으로 즐겨 찾는 파티룸입니다. 아, 파티룸으로 되어있는데요. 네. 재배부터 유통, 투약까지 네. 이 파티룸 건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 있는 지하창고인데요. 예. 거기에 마약 제조원료, 그 다음에 투약 도구. 그러니까 제조, 뭐, 투약, 뭐, 다 하는 거죠. 핑크색 니본이 달린 향수병도 있다는데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 들어있는 거. 물담배식으로 다 있는 그렇죠. 아이고. 그 향수병 옆에 내용물을 빨아들일 때 쓰는 저 그냥 파이프가 달려있고. 야 향수병을 개조했네. 응? 예, 필로폰 물담배 피울 때 향수병에다가 구멍을 끼워서 만든 거라는데. 야, 진짜 뭐 머리 많이 썼네. 이거 뭐 완전히 부산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도 있었고요. 예. 이건 뭐 지금 근데 이제 이 마약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마약 얘기하면 뭐 정말 뭐 저 박 PD는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더라만 마약 얘기만 하면 막 그 무슨 광고도 안 붙고 뭐 뭐 뭐 그런다고 뭐 얘기하는데 그래도 마약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요즘 지금 그 좀비 마약 그거 아시잖아요. 좀비 마약 같은 거는 뭐 해가지고 펜타닐 뭐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문제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강력하게 통제 안 하면 네. 이거는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문제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마약 그 지금 단속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펜타닐은 아예 이 저 제조 유통 이 단계 경찰에서 진짜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그 화학, 안 하면 화학식으로 제조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 원료는 중국에서 저 제조해 가지고 막 아. 그 저 브라질 쪽 멕시코 쪽에다가 막 풀다 보니까 거기서 그 싼 원료로 펜타닐 만들어 가지고 그게 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펜타닐 같은 거는 우리 그 백신 만드는 거 무슨 백신이죠? 백신 몇 가지 있죠, 우리나라 지금 얀센. 얀센. 네, 얀센입니다. 이게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 얀센 박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저 코로나 백신 얀센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얀센 박사가 195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CRPS 증후군, 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예, 말기 암 환자들, 예, 예. 그다음에 뭐 임산부, 출산부만 관련될 때 이런 때 이제 그 저 강력진 통제로 그 개발을 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얀센 박사가 만들어서 얀센에서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니까 이제 풀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봐요. 이제 이 어느 제약회사나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원료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멕시코 쪽에다가 배포를 하니까 멕시코에서 그 섞어서 만들어서 이제 펜타닐이 돼버린 거예요. 아. 펜타닐은 원칙적으로는 뭐 그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갖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디스크 심한 통증 환자들 네네네. 뭐 이런 사람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니야 펜타닐 관련돼서는 뭐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항주가 완전히 저 좀비 마을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그 하는 마약이 염 교수님 뭔지 아세요? 글쎄 대마 아닌가? 대마가 제일 많습니다. 피우는 남자. 퍼센테이지로 네. 따지면 대마가 네. 제일 많고요. 네. 이제 대마 수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필로폰. 이제 이른바 이 히로뽕이라고 그러는 그게 가장 많고 그런데 이게 대체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어디로 해서 들어오냐면 그 우리 그 SNS 텔레그램. 네. 예, 거기를 통해서 거래가 공공연히 아 외국에 판매당하고요. 유용되고 그 다음에
주는 거는 비대면 거래. 던지기 수법으로 수법이라고 그러죠. 전달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마약을 하는 놈 맨날 했어요. 그렇죠. 상습범. 어, 우리는 그래 그 전에 한 놈 잡아서 교도소 보냈잖아요. 걔가 언제쯤 나오나 기다려요. 아, 기다려요. 걔 나올 때쯤 되면 아, 얘 나왔어. 1월 달에 나왔어. 그러면 한 3월 정도에 네. 야, 이제 걔 다시 할 때 됐다. 아. 그 버릇 걔 못 주니까. 네. 어, 그때쯤 돼서 걔 어디 사는지 확인해 봐. 네. 그래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적 올려주는 놈이에요. 한 놈이 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봤는데 박모 우리 형사가 어, 구속시킨 그 건수를 봤더니 걔가 단속한 한 20건 중에 네. 한 2, 30건 중 건수는 2, 30건인데 사람 숫자는 서너 명에 불과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들어가다 계속. 서너 놈이 한 30건을 제공해 준 거야. 아이고.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니까 걔만 저 관리 잘하면 맨날 이렇게 잡은 그런 식의 그 마약 단속이 패턴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국제 우편물, 어. 뭐 이런 거 던지기 수법 이런 거 등등. 또 그다음에 돈도 비트코인으로 줘요. 아, 그렇죠. 금융거래 안 합니다. 예, 가상화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젊은 사람. 젊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마약 그 지금 하는 예, 그 굉장히 늘어났다. 큰일입니다, 이거. 작년에 12,000명 건 거네. 12,000명 건 거지.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5,000명 미만이라 해도. 아. 응? 청정은 뭐 끝났어. 10만 명당 5명 이하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근데 교수님 요즘에 이렇게 자꾸 재배자들이 나오는데 네. 이 재배자들이 나오는 거는 큰 돈이 돼서 그런 거죠, 교수님? 일단은 보시기에 아무래도 지들이 직접 그 저 종자 대마 종자를 가지고 와고 저 직접 기르면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수경 재배 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어, 안에 네, 어, 직접 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환기 시설, 네. 그다음에 이제 물,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상시로 저 그 저 열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증기 많이 들어가겠지. 많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단속할 때도 예. 어떤 아파트에 그 아파트 평균의 몇 배가 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막 이런 거 등등 또 뭐 주변에 퍼지는 냄새 같은 게 예. 아무리 단속을 해도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소스 받으면 거기 덮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렇게 하는데 재배를 직접 하면 그놈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남거든. 어,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대마 재배하는 놈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제법. 네, 아파트 내에서는. 네, 아파트 내에서는요. 근데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거 대마 잡기가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야생 대마입니다. 아, 야생이요? 연천 같은 데 이제 저런 그 휴전선 인근. 네. 아니면 무슨 뭐 임진강 강가. 네. 이런 데다 가서 씨를 뿌려요. 막 자란데, 대마 왜? 씨를 뿌려요. 예. 그래서 야생으로 크게 해요. 그 지만 알아요. 거기 뿌린 아, 장소는. 위치를. 어 네. 위치는. 그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갔다 또 꼭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야생 저 산에다가 지가 씨 뿌려가지고 야생 저 대마 어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이런 놈들이 꽤 많은데 그거 단속 잘해야 돼요. 아. 경찰들이 그거는 소스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 그 가가지고 그거 단속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영화에 나오잖아요. 영화에 막 마약 파티 하잖아요. 외국 예, 영화 보면 예, 예. 거기서 막 물담배 하고 막 여기서 막고 난리 치잖아요. 코로 예, 들이마시고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 아, 아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앵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얘기하면서 이 아예 그냥 파티룸 자체에 그냥 그 안에서 재배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거기에 손님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 끼견하고 그러고 돈 받고 이거 이 문화 이거 좀 큰일입니다. 큰일. 마약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 예. 역사에서도 그 약물 문제 때문에 망한 나라들 많잖아요. 청나라가 어, 대표적인 뭐, 케이스고. 뭐 저 일단은 뭐 그래서 홍콩이 넘어가게 된 결과도 그런 거고요. 네. 그 중국이 마약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약 사범은요. 외국인도 뭐 사용시키지 말라거나 말거나 짤 없이 그냥 사용시켜버려요. 예, 예, 예. 중국에서 마약하다 걸리면 뒤지거든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그 마약 사범 그 얘기가 남의 나라가 얘기가 아닌 게 나오네요, 이제 또. 아, 처벌 잘 해야 됩니다. 요 두 번째 이거 군대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염 교수님? 아, 예. 이거 말 돼요, 이거? 아니 뭐 전농드릴을 가지고 팔아도 돼요. 우와, 끔찍해요, 이거. 어, 그것도 간부가. 예. 네.
저 육군 모 부대에서 간부가 이제 전동 드릴 드르르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병사를 상대로 해서 그걸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갖고 이 군사경찰 옛날 예. 말하면 헌병이 수사중이라고 예, 예. 그러는데 예. 이제 아마 이제 이 간부라고 하죠. 이 부사관. 예. 하사 이상부터는 이제 간부입니다. 어떻게 예, 보면 예, 부사관인데. 예. 예. 야, 하사가 전동들이를 이제 병사하면 병장이야예요. 네. 그 팔에다 대고 작동을 네. 시켜가지고 네. 옷은 뚫고 들어간 모양입니다. 드르륵 하면서 여기 뚫고 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옷이 막 감기면서 구멍이 뚫렸겠죠. 그렇죠. 그럼 예. 살갗이 안 다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면 팔 관통하죠. 아이고. 이거 당한 사람 아마 이거 트라우마 겪을 것 같아요. 윙 하는 소리, 드르륵 하는 소리 나면 앞으로는 그냥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누가 팔에다 전동 드릴을 대요, 그래. 이거 봤더니, 네. 3일날 이제 전동 드릴을 들고 왔어요, 이거 A하사가. 네. 그래갖고 이 병사가 청소 중이던 부대 식당을 찾아갔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병사 붙들고, 네. 너 뚫릴래? 풀릴래?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자, 이게 말... 전동 드릴이, 네. 뭐 어떻게 오른쪽으로 놓으면 뚫고 들어가는 거고 아, 예, 예, 뭐 반대로 놓으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왜 뭐 나사를 조일 때도 어느 쪽으로 놓으면 나사가 조이게 되고 어느 쪽은 풀리게 되고 그러니까 역방향 역방향 이렇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너 뚫릴래 풀릴래 여기다 대고 그러면 어떤 놈이 뚫릴래 하겠습니까? 저 풀릴래요 그러지. 예. 풀릴래요는 안 들어가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했죠. 어? 예.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 당연히 저 이 병사가 아유 저 풀리겠습니다. 아유. 아 왜 이러세요도 못한 거예요. 쫄아갖고. 그렇지. 어디 가는 방 가서 뭐 왜 이러세요 진짜 예. 이럴 텐데 예. 바짝 쫄은 것 같습니다. 잡힌 상태에서. 너 이거 뚫릴래 풀릴래 인마. 그냥 질문 자체도 살벌해요. 아 무섭다. 너 이 시키 뚫릴래 풀릴래. 아무리 그게 저기 뚫는 게 아니고 저기 그 드라이버가 장착이 돼 있어도 위험한 건데. 아 윙하면 또 빵꾸 뻥나죠. 그러니까 너 뚫릴래 풀릴래 하니까 당연히 아유 저 풀리겠습니다 그랬겠지. 예. 그랬더니 팔에 대고 작동을 시켰는데 예. 이게 이 아마 윙 하고 돌아가면서 옷 같은 데가 감기면서 찢어지고 살갗에도 예 아마 상처가 난 모양이에요. 뚫리죠 그럼. 그 사건 직후에 미안하다고 말한 뒤에 현장을 떠났다 했는데 예. 이건 당연히 피해 병사가 이제 부소대장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제 보고를 했겠죠 직속 상관한테 보고했는데 예. 그러면 저 이 사건 이건 당연히 내가 볼 땐 저 군수사기관에다 이첩해가지고 처벌해야 돼. 그렇죠 가혹행위. 범죄 가혹행위니까. 근데 쉬쉬한 것 같습니다. 서로 덮으려고. 어? 쉬쉬했던 것 같습니다. 지휘관한테도 보고 안 했어요. 총 책임자한테도. 그래가지고 이제 더 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그래요. 예. 아 이거 저 육군 대령이 서울 공보팀장이네. 그 사람이 정례 브리핑도 했네요. 이거 예, 예. 부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대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대의 차원의 조치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거 내가 볼 때 진짜 자식 낳아가지고 군에 그 병역근무 마치라고 군에 보낸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 보시고 이거 아주 자질을 들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위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술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난이라도 이런 장난 치면 안 되죠. 이거 술 취한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전동렬인데 저 간부나 되는 사람이 술 취해서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간부나 되는 사람이 부대 안에서 술 취해가지고 병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 흉기에 그것도 흉기도 그것도 무시무시한 흉기 들고 설친 거니까 그런 건지 이게 무슨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냥 분명한 거는 하여튼 저 부대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병사한테 팔 붙들고 전동 드릴 들이대고 네네. 너 풀릴래 뚫릴래 물어본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도 이 병사가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 초임병인가 보다. 초임병인 것 같아요. 이거. 예, 제가 상병이나 병장증만 돼도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장난 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거 와. 어린 병사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앞으로 이거는 진상 파악 잘해야 되고
이 육군의 전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 돼요. 이거 아이들이 다 귀한데. 큰일 날 일이 다 터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강해야지 만드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한 25년 5년 전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군부대 중에 병원부대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의무병 했어요? 네, 의무병 했어요. 의사하고 싶다더니 의무병. 아니 그냥 어떻게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입원하는 병사 중에 간부나 선임병 장난으로 중상 입고 온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거 그러니까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군 인권이 이렇게 좀 강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치료만 해주고 장기 요양 6개월 정도 해주고 그걸로 넘어갔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런 드릴 이런 사건도 있지만 끔찍해. 그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축구 저기 그 골대 있잖아요. 골대 위치가 부대장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축구 골대? 네, 너무 멀다고 둘이 간격이. 아 골대와 골대 간격이 네, 멀다고? 그런데 옹기라고 해야 되는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골대가 통쇠로 돼 있어갖고 수십 명이 들어야 되거든요. 몇 명이 들어갖고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이제 2등병하고 1병밖에 없는 한 개 군대에다가 그걸 날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라고. 이렇게 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넘어가 뭐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찍혀가지고 함몰돼갖고 오는 친구도 있었고. 아이고.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뼈가 좀 약간 으스러져가지고 좀 치료하고 있는 친구인데 족구를 강제시켰다가 완전 똑 부러져갖고 온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당시 제가 느낀 게 이게 아시겠지만 교수님 그 무기가 있고요. 남자들만 있고요. 또 살벌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고가 터져도 사람이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님들이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 우리 다 이게 무기니까 그랬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선임병이 공포탄인 줄 알고 이제 장난적으로 쐈다가 이제 스쳐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총상 입고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경찰에서도 그 공포탄인 줄 알고 장난하다가. 예. 그러니까 장난치면 안 되는 장난을 이게 잔혹한 총 가지고는 장난 자체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살상도구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더군요. 예,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전동 드릴 가지고 이거 한 그 간부는 그 A아사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맨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총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제대시켜야 할 것 같아. 이게 흉기잖아요, 이거. 응? 제대시켜야 할 것 같아. 예. 이거 아마 하사 정도면 본인이 이제 직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험 봐서 직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부사관 시험 예, 봐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 뭐 하사면은 구급 공무원 거의 수준일 예, 겁니다. 그 월급이.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군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거 끔찍한 얘기가 있고요. 한때 이제 병사 보호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하나 이거 이거는 정말 웃겨 죽겠더라고. 이런 놈들 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창피해요. 아이 뭔 진짜 나쁜 놈이죠 일단. 예. 네.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저 평 그 여자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갔던 모양이죠. 예, 네,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네. 아, 내 여자친구가 명품백이 꽤 있네. 샤넬도 있고 뭐도 네. 있고 네. 뭐 꽤 있네. 네. 아 그게 돈 된다는 사실은 알아. 그래서 이 새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야 내가 훔쳐버리자 저걸. 여자친구 집이니까 비번도 알아. 예. 그러니까 맘 놓고 들어가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저 여자친구 없는 틈에 예.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나이 허쳐먹었어요. 아유. 아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훔칠 생각을 하냐. 사주지는 못할망정. 아이고 사주는 건 미치더라도 근데 이 자식이 이제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예. 보니까 3일날 법원, 그 동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소연 판사인데, 예. 뭐 여성 판사니까 이분도 그거 느꼈을 것 같아. 예. 남자친구나 이런 놈이 와가지고 세상에 내 집에 드나들어서 비번한다고 들어와갖고 없을 때, 예. 놔서 사뒀던 가방 훔쳐갖고 도망갔으면 진짜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줬는데, 예. 집행유예 2년 줬으니까 당연히 뭐 120시간 사회봉사 떨어진 거고요. 예. 이게 사건이 발생한 건 2018년도 12월 7일 날이에요. 아, 한참 전이네요. 예, 이제 오후 7시에 작정하고 갑니다.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아, 오후 7시입니다. 7시에. 7시에, 7시에 예.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제 그 30살 먹은 여자친구 집에 몰래 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장식장 위에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쳤어요. 두 개를? 이 여자친구 아마 참. 여자들 가방에 대해서 뭐 거의 목숨 거는 사람도 많은데 네. 특히 명품 가방 없어지면 이거 정말 돌지요. 가격이 상당했나 봐요. 상당하죠 이거.
백 두 개. 이거 뭐 하나는 저 샤넬이고 예. 샤넬의 보이백이라고 그러는데 난 뭐 뭔 예. 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샤넬의 보이백. 예. 그다음에 가브리엘 가방. 예. 가브리엘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샤넬 제품인 것 같은데 샤넬.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만 알고 있는 건 그냥 샤넬 백 훔친 겁니다. 두 개를 예. 합치면 한 1,060만 원 정도. 그럼 막 개당 5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네. 예. 와 비싸긴 비싸네요. 예예예. 이 두 개를 훔쳤어요. 예. 이거 뭐 왜 훔쳤겠습니까?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훔친 거죠. 이거 저 명품백은 뭐 거래 된다며요. 중고 거래 충분히 된다며요. 그럼요. 제가 봤는데며요. 많이 올라와요.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래요? 예. 거래 구매 내역 있습니다. 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침입해가지고 범행했다고 그랬는데. 예. 참나 이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가 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예. 당연히 잘못 인정해야지. 특히나 진짜 나쁜 놈이지. 더 잘못했지. 그렇죠. 자기 여자친구 저 집에 들어가서 여자친구 지가 사랑하는 사람 물건 훔치는 놈이었어. 이 천하의 나쁜 놈 시키지. 이거. 말도 안 된 얘기지. 거기다가 교제 중이던 그 여성이 부재 중인 틈을 타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데 좀 덜하다 이거야. 이런 판결, 요상 판결은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빼지. 이거 판사님 이건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빼시지. 예, 저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주거의 평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거의 평온이라는 기준을 두고 사람이 없었을 때 걔가 들어왔으니까 평온을 해치는 거는 별로 좀 덜하다 이 얘긴데 이런 식의 요상한 그 해석은 하면 안 되죠. 평온을 해치면 간 건데. 이건 그 저 주인이 있건 없건 남의 집에 겨들어가는 그 자체가 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지 꼭 있어야지 더 해치고 없으면 덜 해칩니까? 이런 저 판사님 이런 판결은 안 하시는 거 맞죠? 이거는 예. 그 법리적인 어떤 그 저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셔요. 네, 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했대요. 아, 합의했고. 뭐 당연히 뭐 백값 물어줬겠지. 그래서 변제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뭐 불구속 요 정도 불구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합의까지 됐다니까. 네. 근데 이제 나는 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수님. 세상에 이런 놈이 있습니까? 외부에 친인훈적도 없고 와서 없어지면 자기로 뻔히 지목할 걸 알면서 이런. 아니죠. 미친 짓을 했어요. 염 교수 같으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하죠. 내 애인이 설마 와가지고 가방 두 개 훔쳐갔으리라고는 꿈이나 꾸겠습니까? 또 외부에 저기 침입 아니 그거는 우리처럼 범죄를 가지고 이제 누가 같이 훔쳐갔을까 외부 침입훈이 있고 뭐 족적이 있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면식범 소행이네 뭐 이제 이를테면 이런다 치더라도 네.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자기 애인 자기 집에 드나들고 사랑하는 사이에 애인 그 사람이 나 없는 사이에 와서 가방 두 개 훔쳐갔으려면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이건 상상 못 했겠죠. 훔쳐간 거, 이놈이 훔쳐간 거 아는 순간 아마 머리를 빵 때리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건. 이 새끼는 그 머리 빵 때리는 충격 값으로라도 6개월 이상 살아야 돼요. 아,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아,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좀 시끄러웠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웃기잖아요. 어떻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이제 그 기자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목 기사를 잘못 뽑으신 거예요. 어떻게 뽑았어요? 사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한 거라. 애인한테 명품 30대가 사주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했더니 야, 댓글 장난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보기만 했거든요. 사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제목으로 했던 거예요. 처음에 기사가.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징역형 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 달린 게 야, 500만 원짜리 백을 20대나 30대에 사줄 만한 게 몇 명이나 되냐. 그리고 사주는 게 정상이냐. 사줘야 여자친구는 무조건 샤넬백 사줘야 되냐 이래갖고 막 시비가 걸려버린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제목이 기사가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아니 사주지는 못할 방정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기자도 그런 의미로 쓴 건 네, 아니겠지. 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지 애인 거를 세상에 훔쳐가는 놈이 어디 있어 그 소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애인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는 못할 망정 이를테면 뭐 좋은 거 사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의미인데 맞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사줘야 되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나이 때 그 비싼 거를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건데 아 근데 요즘에는요 본래 내가 의도했던 취지하고 달리 아이 그
하나 뭐 이렇게 트집 잡히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 그냥 완전히 뭐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문화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좀 조심하긴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른바 얘기하는 꼬리 안 잡히려고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사건을 3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덜 맞은 거예요. 우리가. 아우, 제목 잘 뽑으세요. 엄청 조심 많이 하니까. 예, 예. 네. 제목 잘 뽑으세요. 아, 이런 거 있고. 아, 참. 진짜 뒤통수 맞았네요. 남친한테. 요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굉장히 이게 길게 보도가 났는데 이거는 네. 저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차곡차곡 보면서 이거 뭐 읽어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읽어줘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제목은요. 예. 부처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예. 부처. 그다음에 훔쳐간 불화. 예. 그러니까 저 절 같은 데서 소재하고 있는 불화 있잖아요. 부처님 네. 막 그려져 있고 주변에 막 이런 그런 거 그림으로 그리는 그 불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뭐 탱화라고도 부르고. 탱화라고도 그러죠. 그 불화를 저 불화라고 하고 미군 사진 속에 범인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2006년 3월 얘기 같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LA 카운티 미술관 아시아 미술실에 부임한 김현정 큐레이터래요. 네. 그분이 아까 그러니까 LA에 가서 거기에 큐레이터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김현정 씨가. 그런데 예, 예. 그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 중에 예. 한국 유물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 소장품의 그 내용 이제 목록을 쭉 살펴보다가 김현정 큐레이터 눈에 밟힌 불화가 한 점이 있었대요. 그건 석가열의 설법도. 석가열의 설법도. 그러니까 석가열애가 쭉 제자들하고 두고 설법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예, 보니까. 예, 예. 그런 불화인데 예. 그 미술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없고 흑백 폴라로이드 사진만 달랑 목록에 올라있는 작품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술관 DB에는 없었네요. 이게. 아, 예, 예. 근데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에 달랑 목록에 올라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건 그 있다는 얘기잖아. 그 미술관 내에 그게. 말려서, 예. 두루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장고를 샅샅이 뒤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큐레이터가 한쪽 구석에 이 두루루 말려 있던 설법도 아까 얘기한 석가열의 설법도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이영만리 미술관 수장고 한편에 놓여있던 이게 뭐였냐면 설악산 신흥사. 설악산 신흥사 유명하잖아요. 예, 유명해요. 신흥사 영산회상도가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회상도. 영산회상도. 네. 영산회상도는요. 영산 즉 고대 인도의 영축산에서 네. 네. 석가모니가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쭉 그린 거예요. 제자들 앉혀놓고 인도의 영축산에서 제자들 앉혀놓고 설법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영산 회상도인데 네. 불교에서 영산 회상이라는 건 부처의 깨달음을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마 긴급 보존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 김현정 큐레이터 이 대단한 분이네. 예. 애국심 있는 분이에요. 아. 이거 긴급하게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불화를 자세히 아마 꼼꼼하게 살펴봤나 봐요. 예. 그랬더니 예리한 칼로 그어진 채 무려 여섯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마 가슴 아팠겠어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먼저 하는 게 그게 이제 영산회상도라고 적혀 있는 그 그림의 내력을 쓴 감정 연구자가 있대요. 예, 예. 정우택 그 동국대 교수인데 예. 그분한테 의뢰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영산회상도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고 어디에 예. 있었고 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예. 그랬더니 보니까 건륭 20년이면 영조 31년이래네요. 예. 6월 달에 설악산 신흥사에서 영산 해회를 마치고 봉안한다. 그때 만들었다는 거죠. 봉안한다는 예, 거는. 예, 예. 거기에 주상전하 이 씨와 왕비전하 서 씨, 세자저하 이 씨의 수명이 만세 천세에 이르기를 기원한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 갖고 아마 거기다 봉안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1775년 신흥사에서 영조, 그다음에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게 왜 이 불화가 여섯 조각으로 산산조각 난 채 예. 그것도 이영만리 미술관까지 흘러들어갔느냐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얘기인데 예.
요게 뭐 확인된 바에 따르면요, 이 LA 카운티 미술관의 이 영산 회상도가 가게 된 거는요, 네. 98년이랍니다. 98년도에요? 98년도에 어. 예, 거기에 가게 됐는데 네. 그 이 저 미술관에서 소장하게 된 경위가 이게 웃겨요. 어. 뉴햄프셔 홉킨튼 지역에 살던 메리 프렌치라는 인물이 네. 대리인을 통해서 네. 아들의 집 다락방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벽지 같다고 구입 의뢰를 했대요. 어. 우리 이제 아들 집 다락방에 이거 중국에서 건너온 저 벽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저 사겠어요. 이 얘기 네. 구입 의뢰했다는 네. 거는. 네. 그래서 미술관 측은 이때 이거 영산 회상도와 함께 시황도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그린 그림이 시황도래요. 그거 등 6점까지 사들였대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아들 집 다락에 그런 게 있었나 봐. 아. 이거를 이제 그 구입해 가지고 저 설악산 신흥사께 이제 그때 글로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신흥사의 원래 원 소장지가 신흥사인데 이게 그거 알았네요. 알고 있었던 어떻게 얘기네. 그 미국 사람 집에 가서 다락방에 있었고 그게 이제 LA 카운티로 갔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사 쪽에다가 이제 아마 원 소장처 여부를 니네 거냐 이게 확인해야지. 이제 미술관에서 네, 니네 거냐고 신흥사에다가 네. 그걸 보낸 거예요. 공문을 두 번이나 네, 네. 98년 99년에 네. 만약에 60일 이내에 답장이 없으면 그 불화는 이 니네들 이 불화 신흥사 니들이 저 암묵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 인정하는 거 본다. 아, 이 얘기 안 하는 걸 본다. 포기한 걸로 본다고.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네. 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대요. 왜 그러냐면 1956년에 새로 제작된 영산 회상도를 50년 이상 극락보존에 걸어놓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6년에 만든 거하고 세상에 영조 31년에 만든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 근데 신흥사 측에서는 이제 미술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이미 우리는 56년도에 만드는 거 아주 삐까번쩍한 거 있으니까 그 전 거 뭐 온 거 그냥 대답 안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LA 카운티 미술관이 그냥 속된 말로 먹어버린 거죠. 그렇게 됐네요. 예. 그나마 이제 그렇다는 거고 아까 시황도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0명의 저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그림. 예. 시황도는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영산회상도는 그나마도 대접도 못 받고 예. 부설 수장고 한편에 방치되어 있었다. 네. 이게 이제 김현정 큐레이터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네. 한국 불화 중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 불화 중에서 가장 크대요. 가로가 406.4cm면 4m. 세로가 335.2cm면 3m 35cm네. 큰 거죠. 엄청 크네. 네. 화격도 높아가지고 작품으로서 찬사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술관 차원에서 복원 작업 과정 전체를 일반에 공개까지 하는 특별 전시까지 구상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복원팀은 한국에서 1톤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장비를 가져갔대요. 복원해야 그래서 된다. 2009년 9월부터 현 시작된 복원은 이거 아마 그 6조각으로 지금 보니까 사진에 나왔는데 이렇게 막 찢었네요. 네, 네, 이거 네. 아마 훔쳐갈 때 이게 워낙에 크니까 도로록 말아서 못 가져가고 찢어서 가져간 겁니다. 6조각으로. 교수님 그럼 이게 언제 사라진 지금 거예요? 보니까 난도질 해가지고 갔는데 예. 범인은 오로지 커다란 불화를 돌돌마리로 반출할 생각만 한 거예요. 찢어가지고. 그렇죠. 6조각으로 남은 참혹한 전쟁의 상처와 시련만큼 지우고 싶었다 했는데 이게 이거 안 나왔나요 뒤에? 예, 그 다음에 나와있네. 이게 뭐죠? 언제 가져간 겁니까?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소행이라고. 미군이 전투 있을 때 그 신흥사에 진입해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찢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훔쳐간 거네 이게. 네네.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나 이거? 글쎄요. 그래갖고 여기 기사에는 나와있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에 네. 설악산을 포함한 속초지방이 미군정 지하로 편입이 됐대요. 그때 찢어가지고 이제 돌돌 말아서 가지고 간 거네. 네, 그래서 한국군 1군단 사령부하고 미군 항만 사령부가 주둔하게 됐는데 네.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돼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민간인 출입금지일 때 그냥 우리나라 절 같은 데 들어가고 좀 유물로서 같이 있는 건 전부 저 챙겨간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산회상도하고 시황도 등 사찰의 성보, 그러니까 아주 잘 보존해야 되는 이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내용이 도대체 누가 이걸 가져갔냐 이거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미군 여기 뒤에 사진 있잖아요. 예, 예. 여기 여기 사진에 보이네. 두 명 남자 보이잖아요. 아이씨, 그럼 결국이 도둑놈들이 이거. 예. 남의 나라 물건 훔쳐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 반인 관련된. 아 이거 아주 매고 가네 이 새끼. 예, 예. 감아 놈들 이거 다 매고 가잖아요. 여기. 야.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이게 저 신흥사 원소장 저 신흥사로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 공군에 회고를 안 했으니까. 영산회상도가 온전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다시 찾아올 수가 없나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 나올 텐데. 불법 반출 문화재인데 이거. 예, 신흥사 정묵당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 이게 이제 아, 54년 10월부터 11월. 그러니까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전리품식으로 해가지고 찢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냐. 이게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야, 그래서 이게 신흥사에서 간 거구나. 예, 예, 예. 응? 네, 그래갖고 미군 한 명이 추정상으로는 영산회상도 한 점하고 시황도 6점이랍니다. 그걸 뜯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게 1998년도 LA 카운티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팔린 거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 98년도 99년도에 니네 거 이거 맞냐? 그 미술관에서 했을 때 대답만 했으면 갖고 올 수 있는 거네,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당시 명백히 불법 그 반출물이니까. 예, 근데 예, 대답 예. 안 하는 바람에 이거 지금 저 선뜻 주인이라고 내놓으라 소리도 못 하는 거네,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군이 약탈한 건 맞지 않냐.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불국에서 뭐라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진에 이거 미군들이 들어와갖고 불 피우고 다 들고 가는 거 지 내가 기념사진 찍지 않았냐. 여기 사진 나온 것 같지요. 그래가지고 2020년 7월 29일 날 그 영산회상도하고 시황도 아까 아까 시황도는 또 다른 데 거잖아요. 다른 예, 예, 다른 대구 데. 동화사 연불암에서 예. 그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6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로 귀환이 됐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들어왔습니까? 네. 영산회상도하고 시황도가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점검이 끝나고 8월 28일 그 2020년이죠. 본향인 네. 신흥사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아이고. 예, 그때 이제 거기 보면 스님들 이렇게 많이 나오셨고 예불 드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아, 그러네. 환영하는 예불 드리셨고. 불교에서 말하는 환지본처 본지풍광. 예. 환지본처.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앞에 사진 두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 안에서 불 피우고 있었던 그 예술품 관련된 그 부대 병사들 사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가마 같은 거 통째로 그게 그 사진이 없었으면 이거 못 갖고 왔네. 이 사진이 증거였대 결정적으로. 아 이게 이제 뭔 소린지 알았다. 이게 예. 정말. 김현정 큐레이터가 발견을 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알았고 그런 그저저 영산 아까 뭐라 그랬더니 이름도 어려워 영산 회상도가 존재한다는 시황도. 사실도 알았고 시황도 하고 그 영산 회상도가 어떤 물건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정우택 교수한테 보내니까 정우택 교수가 그거 영도 맞다. 31년에 신흥사에서 만들었던 거다 거기다 봉안했던 거다 이게 이제 출처를 아는 거지 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미술관 측에서 공문을 98년, 99년 두 번 신흥사에 보낸 거예요. 니네 네. 거 맞아? 맞아. 근데 대답 안 해버리니까 네. 먹었어. 네. 그리고는 그냥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한쪽 귀숙에 둘둘 말아서 처박아놓은 거야. 찢어진 네. 거. 네. 여섯 조각 된 네. 거. 근데 가져올, 이제 뒤늦게 이제 김현정 큐레이터가 알아갖고. 보고를 한 거지. 이제 보고를 한 거지. 네. 한국에서 찾아올려니까 근거가 없는 거야. 포기했기 네. 때문에 권리를.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신흥사 거라는 증거가 없잖아. 돼. 그 얘기잖아. 근데 미군들이 지들끼리 그 사진 찍은 게 딱 나왔네. 예. 주둔할 때 저 이 불 피우면서. 예, 예. 막 가마 들고 가는 거, 여기 불 피우고 요 신흥사에 쭈글 튀고 앉아 있는 거 예. 이런 거 다 나왔네요. 그 약탈 문화재인 거죠. 실제적으로. 약탈 문화재니까 예, 예. 이게 이 사진이 근거가 돼서 예. 영산회상도하고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대구 동화사 거라고 그랬죠? 예. 그 시황도하고 다 찾아올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아이고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교수님 말씀하신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 다행이네. 거의 국보급 문화재 두 개가 예, 들어오게 그러네. 된 내용입니다. 맞네. 신흥사 정묵당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 예. 라그엘이라는 사람이 촬영한 네, 사진인데 네, 예, 라그엘은 이때 경판 한 장을 일종의 전리품처럼 가져간 것으로 네, 보인다. 이거 예. 이렇게 나왔네요. 네. 요 사진을 탁 찍어놓은 게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었네. 네.
아, 이거 다행입니다. 이거. 이게 그 어쨌든 이거 이 존재 자체를 발견하신 큐레이터 분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교수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한국에 간 보건팀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보건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보건하고 전시를 했대요. 예, 예. 전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경탄하는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까지 와서 언더프로한테 했대요.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게 와서 야 이런 훌륭한 그림 있냐. 이건 진짜 조선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거기서 미국에서 빚을 바라니까 한국에도 이게 존재가 알려지게 됐고 그러네. 야,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일이 상황이 좀 2020년 8월 28일 날 다 돌아왔네. 네, 다 돌아오셨어요. 야 이거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저 김현정 큐레이터가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사진이 없었으면 또 그러네요. 못 회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부처님.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슬픈 역사고요.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우리 이 문화재가 한두 개겠습니까? 예, 예. 어? 한두 개겠습니까? 뭐 일본으로 빠져나간 물건을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전시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일본이 갖고 있는 거 이런 슬픈 일도 있고 이번에도 대마도 불상 지금 소송 걸려갖고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근데 이제 심지어는 사실 뭐 이런 얘기 범죄를 다루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도둑놈들이 저 일본에 건너가고 우리나라 문화재 도로 훔쳐오는 거 꽤 있었잖아요. 네, 예. 그 훔쳐온 거를 한국에서 적발돼갖고 작물로 편입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작물은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원주인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인데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원주인은 일본이잖아요. 일본, 거기서 훔쳤다고. 예, 그걸로 그 판결이 그걸로 돌려주라고 나온 판결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하나 그때 불닥친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그 판사한테 막 욕하고 싶더라고. 근데 이 법리에 충실한 판사한테 욕하면 안 되지만 이제 민족적 어떤 심정적으로는 그렇더라고. 야 원래 거 우리 건데 막 훔쳐간 놈들 거니까 다시 원주인 한국 정부가 갖는 게 맞아. 나는 그냥 우겸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이제 하나만 교수님 이걸로 마무리하면 강탈 문화재나 약탈 문화재 있잖아요. 네, 불법 이게 문화재. 원칙적으로 이제 국제법 법리상으로는 원 국가에 귀속되는 게 맞대요. 불법 환출 문화재니까. 네. 근데 원 국가 거라는 걸 어떻게 그 입증하느냐의 문제. 아니 뭐 저기 스핑크스 코 같은 경우는 이집트 거 맞겠죠. 아 그거 뭐. 갖다 맞춤만. 예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대형 박물관하고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하고요, 뭐 스페인 국립박물관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아까 얘기한 원 국가에 귀속을 한다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거기 남아나는 문화재가 없대요. 없지, 그 지들 거 하나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성의 이제 제국주의로 침탈했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싸움 못 한다 그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강자의 역사의 세상은. 그러니까 일본도 옛날에 우리 지배하면서 약탈했던 문화재 지금도 소유권 주장하면 걔네가 강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속상하죠. 아유,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제 이집트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집트 같은 경우도 자국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가 거의 다 서양 쪽에 가서 있잖아요. 다 넘어가 있잖아요. 네? 다 그쪽 가 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나중에 이집트가 세지면 도로 다 찾아가야 될 거예요. 예, 예. 아 그나마 하여튼 이건 정말 저 김현정 큐레이터 짱입니다 짱. 아 기사 중에 참 이거는 아, 이거 아주 기사네요. 기분 좋은 기사인데 우리 예, 저 정 PD님이 이걸 용케 찾아오셨어. 아, 잘 찾았습니다. 급하게 저거 했는데 네, 오늘 재미지게 기분 좋습니다 이거는. 예.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사진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게. 예. 예 오늘 뭐 이슈 요정 좀 맞추죠. 예, 고생했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한우 소머리 곰탕. 얼큰 돼지국입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 사건을의 뭐 완전 찐팬입니다. 찐팬. 경북 봉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역시 식당 상호도 작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작은 식당에서 소머리 곰탕도 먹어봤고요 얼큰 돼지국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거의 감동 수준입니다. 한우 암소머리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손으로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큰 돼지국이 있는데요 고춧가루, 파, 무 등 부재료는 100% 국산이고요 봉화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돈 사태고기를 사용해가지고
돼지국을 만들었는데 드셔보십시오. 얼큰하고 시원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은요, 소머리 곰탕인 경우에는 1.7kg 대체로 한 3-4인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고기는 250g 포함됩니다. 우리 박 PD님이나 저나 우리 다 먹어봤지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얼큰 돼지국 같은 경우는 23,000원 정도에 1.8kg 고기는 당연히 그 안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간편하게 소머리곰탕 얼큰 돼지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